약간 그 핍박적인 어떤 고통, 육체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들이죠. 그러니까 뭐 상처 나면 안 아플 수가 없죠. 내가 여덟 맞았는데 안 아플 수가 없죠. 그런 고통이 뭐냐면 고고예요. 개고는 뭐냐면은 무너질 개자, 무너질 개자. 근데 우리가 즐거움이라는 것이 말이야 그대로 항상 존속합니까? 즐거움이라는 것이 말이야 항상 존속하나요? 내가 얻은 즐거움이 변해가죠. 무너져 버리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좀 너무나 좋은 사랑도 그 어떤 것도 명예도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고로 온다. 괴로움으로 온다. 괴고가 된다. 그럼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는 현재의 삶이 결국은 또 다른 고통을 우리는 불러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행고라는 것은 조건 지어진 모든 것에서 오는 고통을 얘기해요. 우리는 조건 지어진 것인데 조건 지어졌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실체의 의존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의 상관관계다. 뭐냐면 독립된 실체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여서 나라는 몸뚱아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 바로 이 모든 현상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마디로 연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가장 근본된 그 핵심 교리가 바로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부처님은 바로 연기법을 깨달으신 거예요. 연기법을 알게 되면 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상의 상관관계 의존성으로 성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법을 본다고 했어요. 법을 보는 자는 바로 부처를 본다. 그러니까 바로 연기법을 알게 되면 우리는 바로 깨달은 부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조건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지수와 판이라는 사대가 결합해서 우리 몸뚱아리를 이루고 있고 우리 표현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이제 이 색이라는 육체가 이제 무너지는 거, 조건되어진 것들이 그 조건들이 형성이 안 됐을 때는 육체가 무너진 거죠.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바로 우리 마음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바로 조건에 의해서 우리 마음들이 계속 형성되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이라다, 싫은 마음이라다가, 슬픈 마음이라다, 기쁜 마음이라다가, 그런 거예요. 대상의 어떤 조건,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마음들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고라고 고해다 그래서 고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이제 불교는 염세주의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뭐 사실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수행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죠. 불교를 믿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바로 거기서 이제 끝난 것이 불교가 아니고 그 고의 소멸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바로 이 불교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고통과 고통 소멸, 크게 나누면 바로, 그두 쌍으로 얘기를 하는데, 고통이라는 세계, 현상 세계, 고통의 현상 세계에 대한 원인, 그것이 바로 이제 고집이라는, 고성제, 그 다음에 집성제 그러죠. 사성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의 이제 소멸을 얘기하는 멸성지가 있고, 도성지가 있습니다. 소멸이 이르는 이제 길이 바로 도성제죠. 그래서 고통과 고통 소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불교는 근본적으로, 사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고통에서 해방이 나온다면, 근원적인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근원적인 고통. 근원적인 고통이 뭐겠습니까? 생로병사죠. 생로병사. 이거는 어느 누구나 사실 겪지 않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거기서 이제 좀더 나아가서 사실 뭐 애별이고라든지 우고독고라든지 또 원증행고라든지 오음성고라든지 이제 그래서 사고 팔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원적인 고통은 바로 이제 윤회를 얘기합니다. 윤회, 생로병사란 윤회를 이것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예, 그랬을 때에 완전히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려면은 금생에 내가 이제 명심견성을 해서 뭐냐면 내 마음을 청정히 해서 바로 내 본래의 성품을 본다면은 내가 바로 부처가 됐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다 벗어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아니란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같은 이제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하신 설법이 바로 정토 법문입니다. 이 정토 법문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 48대원 그리고 서라모니 부처님의 법문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극락세계에 대한 세계를 믿고 그리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고 그리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름으로 해서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고 거기서 마침내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법문이 바로 정토 법문입니다. 그게 이제 나무아미타불 이 여섯 자만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사실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많은 갈래의 어떤 수행법 가운데 정말 쉬운 방법이면서도 그리고 정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수행법을 여러분들 택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행복한 존재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내가 그런 이제 좋은 수행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걸 잘 모르면 이제 뭐라 보석을 가지고도 보석을 돌 같이 쓰면은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육바라미 아미타불이 사실 이제 사성제에서 우리가 사성제를 잘 알게 되면 연기법을 이제 알게 되는데 이제 이 사성제에서 도성제 그러니까 고통호 소멸로 들어가는 도성제가 뭐가 있어요? 그걸 팔정도가 있죠. 팔정도 팔정도가 있는데 이제 초지불교에서 이제 팔정도 수행이 바로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을 얘기를 해요. 육바라밀. 육바라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냥 보시, 지게, 뭐 인욕, 꼬만 생각을 하는데, 아미타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미타불을 하게 되면은 이 육바라밀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따라서 할까요? 진정으로 염불하여. 진정으로 염불하여. 몸과 마음의 세계를 놓아버릴 수 있다면. 몸과 마음의 세계를 놓아버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대보시오. 그것이 곧 대보시오. 진정으로 염불하여. 진정으로 염불하여. 다시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곧 대지대요. 그것이 곧 대지대요. 진정으로 염불하여. 진정으로 염불하여. 옳고 그름. 옳고 그름. 나와 남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나와 남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대인욕이요 그것이 곧 대인욕이요 진정으로 염불하여 진정으로 염불하여 조금도 중간에서 조금도 중간에서 염불이 끊어지지 않고 염불이 끊어지지 않고 번뇌가 뒤섞이지 않으면 번뇌가 뒤섞이지 않다면 그것이 곧 대정진이요 그것이 곧 대정진이요 진정으로 염불하여 진정으로 염불하여
다시 망상이 날 뜨지 않으면 다시 망상이 날 뜨지 않으면 그것이 곧 대선정이요 그것이 곧 대선정이요 진정으로 염불하여 진정으로 염불하여 다른 법문에 혈옥되지 않으면 다른 법문에 혈옥되지 않으면 그것이 곧 대지혜이다 그것이 곧 대지혜이다 염불을 해서 예, 육바람을 버리기 염불이 예, 연결이 되는데 보시는 뭐냐? 보시는 다 알죠? 보시하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별로 그렇게 부담돼요. 보시 많이 하라면 전혀 안 와요. 베푸는 것이 바로 이제 보시인데, 사실 이제 보시를 이제 3종 보시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씨를 뿌리면 씨를 뿌린 만큼 거두죠. 바로 이제 보시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물질을 베풀면 내가 물질이 풍족해지고, 예, 그리고 법을 베풀면, 예, 바로 지혜가 충만해지고. 예, 그렇게 이제 시혜를 뿌려서 거듭과 똑같은 것이 보시예요. 이게 우리가 움켜진다고만 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퍼준 사람이 더 잘 살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씨를 많이 뿌릴수록 소란이 많거든. 예, 씨 법칙은 그렇죠. 근데 그런 예, 인생은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과 사람과 관계가 얼마만큼 잘 형성이 되느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준다는 것은, 많이 베푼다는 것은 관계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절대 손해볼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몸과 마음의 세계를 놓아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시하고 연결이 되느냐. 몸과 마음의 세계를 놓아버릴 수 있지, 보시다. 우리는 보시라는 것이 복덕을 얻기 위해서 보시라 합니다. 뭐, 그걸 염두 두고 하지 않겠지만은, 예, 우리가 가르칠 때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보시를 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인과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심은 대로 내가 거두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보시의 목적은, 우리가 보시를 가르치는 목적은, 바로, 예, 보시가 내 것을 주는 거잖아요, 내 것을. 그렇죠? 근데 내 것은 뭐예요? 나라는 것이 형성이 됐을 때 내 것이 예, 형성이 됩니다. 내 것이 있는 거죠. 나라는 것이 있는데 내 것이 있습니까? 나라는 개념이 없으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예, 근데 이것은 유독 내 거예요. 그냥 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아직,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이게 이제 바로 오시수행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주물로 인해서 나라는 개념에서 우리라는 개념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라고 했을 때는 내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주잖아요. 응? 예. 근데 이제, 예, 정말 진정으로 하게 되면 이제 우리라는 개념도 없어지는 개념이 되겠지만은, 우리는 나에서 우리로 이동하는 겁니다. 아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 것을 준다는 것은. 근데 아집이 강할수록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보시려 한다. 몸과 마음의 세계를 놓아버린다. 내 몸이 뭡니까? 우리 나라고 생각하죠. 또 현재 일어난 내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내가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불어내서 나라는 바로 몸에 대한 몸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 몸에 대해서 나라고 집착하는 그 마음, 마음에 대해서 나라고 집착하는 마음, 몸과 마음 세계를 염불을 통해서 놓아볼 수 있다면, 바로, 그게 바로, 오시 실천이다.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될 거예요. 설명을 잘해서. 내 것을 놓는다는 것은 바로, 나에 대한 개념을 희석시키는, 무너뜨리는 게 나에 대한 개념을.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세계를 놓아볼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만약 몸의 세계는 뭐일까? 아프다. 내 몸에 있다, 집착한다. 이런 것도 있죠. 통증이. 그럼 내가 아프다. 몸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아프잖아요, 내가. 내 마음이 괴롭다. 내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진정을 염불한다. 나무함이 타불. 아픈 순간마다 나무함이 타불. 나무함이 타불. 나무함이 타불이려면 바로 내 생각, 나라는 생각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나무함이 타불 이동하다. 내 몸에 집착하고 있던 그 생각이 나무함이 타불로 가버린다. 그럼 나이 들어서 놓잖아요. 이제. 네? 나이 들어서 놓기 때문에 이게 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정으로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진짜 보시지, 진짜 보시지.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는 지금 남한테 하나도 안 죽어도 내가 보시할 수 있어요. 응? 남한테 아무것도 안 베풀고도 지금 보시할 수 있단 말이야. 내 몸과 마음을 세기를 나오세요. 마음에서 말이야. 욕심이 막 일어난다. 그럼 나만 타버리면 돼요. 그럼 나야, 내 지금 욕심을 부르고 있는 내가 누구예요? 나죠. 슬퍼하고 있는 누구예요? 슬퍼하고 있는 내가 나죠. 슬퍼하고 있을 때 나만 타버리면은 슬퍼하고 있는 나에서 나를 놓는 거잖아요. 슬퍼함 속에 빠져있어. 내몰려 있는. 그게 이제 고통이 바로 우리는 고성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 사성제에서 얘기할 때에 왜 고성제냐? 왜 괴로움이 바로 성스러운 진리냐, 이거. 고통은 말이야. 어떻게 성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고통은 사라져야 될 존재 아닌가. 그런데 왜 부처님께서는 고성자라고 이름을 붙잖아. 성스러운 성자를 썼어요. 진리 제자를 붙였단 말이야. 고통의 성스러운 가르침. 고통이라는 성스러운 가르침. 그건 사실, 예, 고통이 해탈로 이끄는 관문이에요. 예,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통을 깊숙이 들여다 봤을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에 매몰되고 있네요. 자, 몸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갈등, 번뇌, 뭐 괴로움. 그럼 지금 예, 그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게 바로 나다, 당사다. 그런데 그 세계를 놓아버릴 수 있다면, 아미타불을 통해서 그 세계를 놓아버릴 수 있다면 바로 우리는 아집을 무너뜨리는 대보시를 해놓게 됩니다. 진정으로 내가 그렇게 해서 아집이 무너지면 그때는 주지 말아도 좋아요. 그냥. 이게 아미타불 하나 가지고 말이 해결되는 이 법이 어디 있나. 엄청난 법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어떤 내 몸과 마음에서 우리는 항상 나와 연관되어서 생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이나 감정이나 또 어떤 감각이나 이것들이 나하고 연관돼서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 우리는 매몰되어 있다. 그 속에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빠져있는 데서 다른 도로 이동을 하면은 그거 벗어나잖아요. 그 벗어난 방법은 나무함이 타버린다. 나무함이 타. 나무함이 타. 나무함이 타. 부처님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집중을 해서 부르게 되면 그 생각 빠져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미타불을 부를 때에,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간절한 그리움으로 불러야 돼. 간절한 그리움. 정말 보고 싶은 뜻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몸과 마음의 세계를 놓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우리는 잘 안 일어나죠. 근데 안 일어나니까 자꾸 이제 생각을 일으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마미타불을 보게 되면은 바로 아집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대보시를 행하게 되면 사실 이 육바라밀이 이 보시라는 개념으로 다 포섭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보시 안으로 다 들어가요. 보시 하나만 잘해버리면 끝나네. 보시 바라밀 그러면은 보시를 통해서 피 안에 이런 것을 얘기한다. 보시를 완성해서 도를 이루었다. 그래서 보시 바라밀 그래요. 육바라밀 그런데 봉화사에서는 우리 육바라밀 공양을 올립니다. 네, 다른 데서 하지 않는 또 육바라밀 공양이에요. 재밌는 공양 올리는 법이 있어요. 이제 제도 이제 육바라밀 공양으로 제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아미타불을 통해서 우리들은 바로 극락세계에 부처님을 굉장히 그리워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부처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아, 좋죠. 아미타불 통해서 극락세에 태어나는 거. 그래서 근원적인 바로 윤회의 고통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공부하는 목적이다. 다시 얘기하면 개탈열반이라고 하는 경지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거는 그렇더라도 지금 현세에 이제 현세에 내가 힘들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현세 편안해야죠. 현세에 지금 편안해야 돼. 이것이 이제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비송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비송. 그래서 바로 자비송이 내 마음을 치료하는 그 약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써먹어야 됩니다. 그동안은 집에서 해보신 분, 그걸 써먹으신 분, 한번 들어봐요. 아이고, 그래도 훌륭하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절에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용맹심을 내서 욕망을 사실, 이렇게 익숙한 습관을 설익은 바로 기도로 수행을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집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내 삶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야 이게 이 문제까지 와가지고 수행한 그래도 밤샌 보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게 아무런 나의 이익이 안 된다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거룩하신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도 우리는 고통을 실질적으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배우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든지 둘 중 하나겠죠. 그래서 이제 자비송 연불 요거를 그 요일별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그 문구를 항상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셔서 한 달 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삶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무엇이 좀 잘 돼야 나도 좀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맨날 다녀봐도 말이야 차라 하고 그래도 말이야 별건 어렵다 그러면 안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이야 그래서 마음이 좀 달라지고 편안해지고 말이야 그래야 말이야 아이고 스님 덕분이라고 해서 뭐 빠이라도 하나 사들고 오지 말이야. 예?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해야 되겠네. 시간상으로 봐서 안 되겠네.